Hey, DJ. 그 음악을 DJ 들어줘요, DJ. DJ. Into the disco scene. 자, 고막을 털어라. Let's go! 털! 자, 쇼다운의 말 그대로 고막을 털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막이 털리는 거예요, 우리한테. 오늘은 이분의 신곡과 플레이리스트로 30분을 알차게 여러분의 고막을 탈탈 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막을 털어라 오늘의 주인공은요. 스타쉽 1대 공주란 별명답게 이야. 앙큼한 매력을 가진 앙큼상큼 치명적인 섹시함으로 무장하고 돌아온 치색 몬스타엑스의 아이엠 어서오세요. 아, IM 씨 반갑습니다. IM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청취자분들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래봬도 공주인 IM이라고 합니다. 이래봬도. 아우, 공주치고는 어깨가 너무 넓어요. 예, 듬직한 공주죠. 그러니까요. 예, 컬투쇼에 무려 4년 만에 네,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그러니까요. 더 멋져진 것 같은 느낌인데요. 아, 몸이 좀 커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느낌이 좀 LA 스타일인데요. 여러분, 예. 여러분도 많거든요. 핫가이들. LA 가보셨죠? 아, 그럼요. 그렇죠. 그렇죠. 유니버셜 스튜디오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오, 거기는 안 가봤어요. 알겠습니다. 아, 지금 우리 6537님께서 좀 곤란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하네님 계속 미국 다녀왔다고 영어 하시는데 보스턴에서 살다 몬스타엑스 IM님과 하네님 프리토킹 어떠세요? 얼마 다녀온지 한 2주 다녀오셨는데 예. 그렇게 네. 영어를 자꾸 쓰려고 그래갖고 아, 진짜요? 한번 좀 싹죽여 주시죠. 헬로 IM. Hi honey, how you doing? I'm fine, thank you, and you? Thanks for asking. Hope you have a good day. Awesome? Yeah. Awesome. So do I. Yeah. Bye bye. 멋진 네. 대화였습니다. 오늘 혼자 컬투쇼에 온 건 처음입니다. 모내기 전 멤버와 같이 왔었는데 그죠? 네, 지금 형들이 지금 군 복무 중에 있고 션이 형은 뮤지컬 하느라 굉장히 바빠서 제가 이제 혼자 나왔습니다. 근데 전체 멤버가 다 모이려면 꽤 시간이 걸리겠네요, 그러면. 네, 조금 걸릴 것 같아요. 근데 목소리가 조금 걸릴 것 같아요. 목소리 멋있는 것 같아요. 몬스타엑스에서 저음을 맡고 있잖아요. 네, 저음을 맡고 있어요. 저도 컬투에 저음을 맡고 있어요. 고음도 맡고 계시잖아요. 고음도 맡고 있죠. 어떨 때 우리 형들이 좀 그리울 때가 있습니까? 팀 활동하다가 지금 혼자 이렇게 있으니까. 사실 이제 맨날 가족같이 지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맨날 휴일이면 저희는 뭐 휴일 뭐 일하거나 그런 거 상관없이 저희들끼리도 놀고 밥 먹고 항상 그랬거든요. 이제 네, 팀 사이가 좋았구나. 네, 저희 정말 좋죠. 이제 막 혼술 하다가 보면 이제 형들 가끔 생각날 때 있더라고요. 그리울 때가 있겠네. 그렇지, 아무래도 제 단체로 활동을 좀 하다가 이제 혼자 하게 됐으니까. 그랬구나. 아니 근데 연락하면은 보통 무슨 대화를 좀 해요? 이제 자기 군생활 얘기. 주원이 형이 연락이 굉장히 자주 하는데 우리 꾸꾸 까까 우리 예. 주원이 아우 귀여워 꾸꾸 까까 귀여워 막 조교 생활 조교란 말이야 그래서 조교예요. 조교야 그래서 막 누가 이렇게 했는데 오늘 이랬다 생각보다 애들이 뭐 말을 뭐 잘 듣는 친구도 있고 안 듣는 애들도 있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제 그럼 IM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네 그냥 전 다 들어줘요. 근데 우리 IM 씨가 그거는 좀 들어주셔야 돼요. 그분들의 유일한 낙입니다. 진짜 들어줘야 돼요. 생각보다 근데 연락이 굉장히 자유로운가 봐요. 아, 이제 핸드폰도 쓸 수 있기 때문에 네. 단톡방에 들어서 답도 해주시고 그래야지 국방을 같이 함께 지킨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네. 우리 좀 중요한 방청객 문자가 왔는데 유비시로님이 규나 나 다음 주에 나 결혼해. 그래서 결혼 전 너를 응원하러 대구에 있는 몬베베 언니 깨워서 무작정 데려왔어. 봐서 너무 좋다. 항상 건강하고 사랑하고. 이게 무슨 얘기야? 결혼하시는 분이 지금 몬스타엑스의 팬인데 오신 거군요. 마지막으로 결혼 전에. 사실 남편분은 알고 계신가요? 몰래 왔어. 몰래 왔어. 결혼 전에 응원하러 오셨구나. 네. 근데 왜 규나야? 제가 창균이라서. 분명히. 괜히 들어. 나한테 그런 줄 알고. 나는 규나 그래갖고. 나보다 어려 보이는데 규나 그래요? 예, 네, 아니 다른 균이 있는데 확실하게 해주셨어야죠. 여기 태균도 있는데. 예,
요즘 아. 균이라고 하면 다 난지잖아요 저는. 네. 우리 균자 들어간 사람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균자 들어가면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균자 고를 균자 쓰죠. 네. 맞아요. 균자는 네. 다 고를 균자 쓰죠. 그래. 아니 지금 태균이 형만 설렜잖아요 지금. 이제 아니 선물 하나 주세요. 저 결혼 선물로 뭐 하나. 네, 우리 장균 씨가 어떻게 드립니다? 아 이거 뽑아주는 거야. 뽑아주는 거야. 네, 결혼 선물입니다. 결혼 선물이에요. 몸베베 언니 깨워서 무작정 데려왔어요. 뭐죠? 아 결혼 생활 따뜻하시라고 성냥 드리겠습니다. 성냥! 아. 야 따뜻한 남자. 야. 야 아이엠. 엄청 따뜻하죠. 에. 하나하나 킬 때마다 에, 우리 아이엠을 생각하면서. 에 태균 말고 우리 창균 씨가 드립니다. 그럼 고막을 털어라. 이제부터 제대로 좀 고막 털이를 가봐야 될 텐데 먼저 아이엠의 신곡 한번 들어봐야겠죠. 자 제목이 바로 루어입니다. 루어. 야 홍보하시죠. 아 네. 아, 무슨 뜻인가요, 루어? 루어 아, 말 그대로 이제 이게 원래는 뭐 낚시 용어로 좀 루어, 많이 루어 낚시 있잖아요. 예, 쓴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보통 이제 곡 후보들 중에서 이제 템테이션 뭔가 이제 유혹적인 매혹적인 거를 쓰고 싶었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루어라는 단어가 딱 생각이 났는데 이제 그거를 연관 지어서 저희 몬베베 팬분들 루어 낚시처럼 낚아보려고. 아~ 낚시는 해본 적 있으세요? 아, 저 바다 낚시 한번 해봤고요. 생각보다 잘 안 낚아지더라고요. 아, 하지만 팬들은 낚겠다. 네, 뭐 결혼 가셨지만. 결혼 가셨지만. 아직 안 가셨어요. 예, 예. 참신한 표현이네요. 예, 결혼 예. 가셨지만. 어, 근데 그 어떤 스타일의 곡입니까? 보사노바풍 살짝 라틴 느낌. 나 좋아. 나 그런 거 좋아. 나는, 섹시 쪽이구나. 네, 그렇지만 이제 비트 자체는 조금 808도 좀 쓰면서. 네. 드럼이죠. 네. 좀 소스가 808이 드럼 소스예요? 네, 저음 드럼입니다. 저음 드럼 올리는. 네, 네, 네. 굉장히 무거운 붕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네. 탑 라인에 따라서 기타 라인이 그렇게 변하는 이제 조금 네. 재밌는 곡이라고. 멜로디에 싶어요. 따라서 이제 기타 멜로디도 가는. 아, 감사합니다. 이게 신곡을 두고 IMC가 이렇게 표현을 했대요. 내가 굉장히 매력적인 곡이다. 내가 굉장히 매력적인. 내가. 마이셀프 본인이 스스로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곡이다. B 파트에 내 가성이 섹시하다 라는 네. 자기 평가를 해주셨어요. 아 네. 요즘은 또 이제 자기 PR 시대이기 때문에. 그럼요. 제 얘기 제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해주지 않죠. 아무도 해주지 않습니다. 맞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해줘. 그러니까. 뭐 이런 생각인 거죠. 아,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IM이지 않습니까. 아, 어 그러네. 아, 예. 야 좋습니다. 아, 본인이 이제 곡을 직접 만든 겁니까? 아, 네. 저는 그 다 제가 해서 그 전곡 다 제가 했고요. 전곡 프로듀싱에. 네. 야. 그러면 굉장히 진짜 뭐랄까 진짜 갑자기 말이 안 나오죠. 파이팅이 넘치죠. 자기애가 진짜 넘치. LA 가서 영어만 쓰다 와서 그래. 그러니까. 아, 헷갈리네. 영어랑 한국어랑. 헷갈리네. 헷갈리네. 그 뭔가 아니, 근데 아까 그 가성이 좀 섹시하다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이 파트. 몬스타엑스 노래에서도 사실 가성 쓰는 IMC 모습을 많이 보지는 못한 것 같은데 네네. 있나요 혹시? 아니 없었는데 이게 B 파트에서 뭐하다가 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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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가 그냥 이렇게 하다가 그냥 이거 잘 어울리게 했는데 해가지고 이거를 조금 정렬해서 해보자. 그래서 그 가성 파트를 먼저 쓴 거예요 그러면? 아 이제 흐름 따라서 나왔어요. 저는 보통 이제 훅 파트가 먼저 나와서 훅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쵸, 그쵸. 네네. 예, 훅이란 게 뭔지 정확히 얘기해 주시죠. 훅은 후렴. 예, 후렴입니다. 반복되는 후렴. 예, 후렴. 예, 예, 반복되는 후렴을 얘기합니다. 예, 사비라고도 하죠. 아니 사실 뮤직비디오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는데 좀 애를 먹었다고요. 왜? 못 탔나? 잘 탈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지금도 인라인 타시는 분 계시나요 혹시? 애들은 좀 타겠지만 뭐. 성인들이 인라인을 즐겨 타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니까요. 네. LA 베니스 비치에는 좀 있던데요. 아니 야유하실 것까지야? 여러분 뭐 LA 갔다 온 게 왜 네. 장난이고요. 아니 인라인 목격담을 얘기하신 거죠? 네네네. 목격담. 아 왜 힘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성인 돼서는 선배님이 말처럼 잘 안 할 일이 많이 없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보통 그냥 도로에서 타면 부상의 위험이 좀 맞아요. 있어서 이게 뭐 보호대를 안 차서 이용하면 힘들어. 근데 그 보호대가 또 색깔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안 쳤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네, 팔꿈치를 찧었어요. 아 보라 찐 상태로 조금 부어있는 상태로 이제 뮤직비디오를 찍었는데
그 이제 뮤직비디오 인라인 씬을 제대로 찍기 전에 이제 동선 리허설을 제가 해보려고 또 탔는데 이제 같은 데를 또 찐 거예요. 아! 그래서 그냥 그 이렇게 부어 있는 상태로 좀 찍었던. 아이고. 아, 별거 아닙니다. 근데 어렸을 땐 잘 타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덤볐다가 그게 그 옛날처럼 안 되잖아요. 네, 브레이크 어떻게 하는지도 까먹고. 맞아. 그 브레이크가 그 앞발을 들어야 되는. 맞아요. 그래. 앞발로 있다. 아 옛날에 타봤는데 다시 타기가 쉽지가 않죠. 가랑이 막 찢어진다니까 그거. 맞아. 막 계속 안겨요 사람들한테 이제. 그치 잡아달라. 아, 아. 어 주변에 팬분들 있었으면 좋았겠네요. 어. 팔꿈치 다 아물었죠 이제? 아 조금 아프긴 한데 근데 운동하는 데는 저는 지장 없어서. 아 네. 자, 그럼 신곡을 들어볼까요? 야, 우리 방청객 분들은요 지금 생방송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문자로 반응 문자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들으시면서 노래 어떤지 IMC한테 문자 보내주십시오. 41088입니다. 네. 여러분 낚일 준비하시고요. 루어 듣고 오겠습니다. 어우, 와 노래 너무 좋다. 감사합니다. 야 3259님께서 저 이미 낚였어요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아 낚였대요. 노래 이미 낚였고. 오팔이육님은 창균이 노래 진심 960번 아니 960번이 아니라 96만 126번 들었어요. 안 질려요. 드라이브 하면서 들어도 좋고요. 어 드라이브 송으로 좋다. 진짜. 밤 산책할 때 들으면 진짜 센치해지고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지금 논란이 좀 있는데 뮤직비디오를 좀 틀어드렸더니 오팔오이님께서 짱균 오빠 짱균 오빠 키스 씬 해명해줘라고. 아 키스 안 했는데 그 저 키스 안 했어요. 어? 아 나는 아까 한 걸로 봤는데 아까. 아 아니요 키스 왜 안 했는데 나. 아 진짜요? 네. 키스 하는 것처럼 보이는 씬이었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라지시는데 저는 아. 언제랑 키스한 건가요? 제가 그럼. 아하. 네. 키스는 안 했다고. 네 키스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억울하다고 합니다. 예예예. 예, 예. 아 사실 IMC가 코가 높기로 진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코 얘기가 많은데 0603님께서 아이돌 처음 봐요. 머리 크기가 작아요. 코가 엄청 오똑해요. 정말 신기해서. 저기요. 보내주신 거야. 감사합니다. 괜히 뭐 나한테 한 얘기도 아닌데 괜히. 어 괜히 기분이 나쁘고 나는 네 머리 크기 얘기는 좀 삼가해 주신 겁니다. 아니 아이돌이 머리 큰 아이돌 봤어요? 없어요. 아유. 당연히 아이돌은 머리가 작죠. 자 코도 완전 오똑하고 그죠? 네 5842님께서 아이의 몸도 멋지지만 코가 베일 듯 높아요. 너무 멋져요. 아유 감사합니다. 와. 5826님 창균아 널 이렇게 가까이 보는 게 너무 오랜만인데 역시 코가 간지작살이구나. 많이 보고 싶었어. 오늘 코 얘기가 진짜 많네. 그 오늘 네. 코만 봐 왜 이렇게. 근데 저도 사실 IMC 네. 실물로 처음 뵈는데 옆에서 아. 보니까 정말 그 코 라인이 굉장히 멋져요. 그 옆모습이 진짜 멋지네요. 아 감사합니다. 예. 아, 코 부었나? 왜 이렇게 코 얘기를 많이 하지? 아 멋있게 멋있게. 아, 네. 오늘 또 비니를 써가지고 아, 이게 또 날카롭게. 제 비니예요. 어 그렇죠. 아, 본인이 만든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제 팝업스토어에서 파는. 어 진짜 어쩐지 너무 잘 어울리더라. 그러니까 저런 건 내가 쓰면은 이게 좀 있으면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슈뽕 이렇게 돼. 약간 골무 느낌으로. 자 이분이 문자 하나 더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이제 비닐을 내려 쓰고 계시니까. 네. 예. 창균아 앞 잘 보이지? 아 그럼요. 제가 부끄러워가지고 조금 내린 거라. 아유. 7067 중3 딸내미 너무나 좋아라 하는 모넥 IM님 뭘 드시고 그렇게 잘생기셨나요? 예, 오늘 뭘 드셨나요? 저 요새 간개밥 간장계란밥. 아 간장계란밥 간개밥. 네, 네 닭가슴살 해가지고. 맛있지 간개밥. 뭘 드시고 그렇게 잘생겼냐고 물어봤는데 간개밥. 네. 사실 제가 뭐 간개밥은 진짜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많이 먹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아 근데 또 다른 또 혹시 느낌이... 그 완전히 익히세요? 아니면 조금 이렇게 흐물텅흐물텅한 상태로? 아 계란을 형태요? 아, 저는 흐물텅 상태로. 어 그게 맞죠. 어 똑같이 먹었는데 왜 그래? 왜 그러지? 왜 머리 크기가 다르지? 아이 뭘 이상합니다. 네. 네 고막을 털어라. 이제부터는 우리 IMC가 직접 손수 골라온 노래들로 여러분의 고막을 털어드릴 텐데요. 첫 번째 고털송은요 IMC가 평일 오후 2시에 들으면 좋을 것 같은 곡을 선곡해왔다고 하는데 평일 오후 2시에는 라디오를 들어야지 지금. 네. 어떤 곡입니까? 아 딘님의 Die For You인데요. 딘의 딘 Die For You. 제가
새벽 2시 같은 노래를 골랐네요. 어 이게 네, 사실 PM 네. 이 시간이고 AM 이시 같은 느낌이죠. 그때 상당히 졸릴 시간이거든요. 2시면 네. 그래서 이제 컬투쇼 같은 방송을 듣고 잠을 깨는데 네. 어 이거는 그냥 더 깊은 수면으로 빠져들 것 같은데. 아 이제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이제 좀 살짝 생각에 잠기네. 근데 제가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노래를 좀 들어서. 아 그럴 수 있죠. 네. 네. 또 노래 자체가 자기만의 무드를 또 만들어 주기도 하니까. 맞습니다. 그럼 IMC가 가장 좀 졸린 시간은 언제예요? 저는 이제 잠을 좀 늦게 자는 편이라 그 작업실에 있던 패턴이 아직까지도 좀 이어져 있어서 어 저는 한 새벽 다 6시쯤 돼야 좀 졸린 것 같아요. 해 뜨는 걸 보고 주무시는 거네요. 아, 근데 요새는 조금 일찍 자긴 하는데 좀 그랬습니다. 아, 자는 시간도 나랑 비슷한데. 어 같이 강개방 한번. 아 강개방 한번 강개방 한번 때리시죠. 좋습니다. 새벽 4시에 얼마 전에. 최 티처라는 너튜브 채널에도 나갔어요. 아, 네네네. 이게 이제 연예인이 학교에 찾아가서 일일 교사가 되는 프로그램인데. 네, 맞습니다. 난리 났겠다. 여고에 갔어요. 여고. 어머. 네, 제가 뭐 여고를 처음 가봤는데 요새 살면서 이제 난리 났겠는데. 네, 과학 선생님, 일일 과학 선생님인데. 와. 고등 과정이라서 조금 저한테 부담감이 좀 있었는데. 아, 진짜로 그 교과 과정을 가르치는 거예요? 네. 왜냐면 IMC가 과학을 너무 잘 알아서 화제예요. 오 사이언티스트. 야. 이유가 뭡니까? 아니 뭐 이제 제가 어릴 때 이제 아버지 덕분에 자연스럽게 실험실도 가고 막 지도 해부하고 어릴 때 아버님이 저 포항공대 프로페서. 네. 교수님이. 교수님이세요. 네. 네 부끄럽지만 네. 왜 부끄러워 아버님? 아니,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해. 아, 그 제 입으로 얘기했잖아 그래요. 그러네요. 아니야. 요새 또 과학이 또 굉장히 화제예요. 네. 과학 너튜브도 많고 오펜하이머 네. 뭐 이런 영화도 나오고 막 그래요. 맞아요. 네네네. 아 근데 아버님이랑 그러면 좀 어떤 류의 과학 얘기를 좀 나누시나요? 아 요새는 이제 주식 얘기를 좀 하고. 아 전혀 다르네. 역시 현실로 돌아왔죠. 주식은 과학이잖아요. 주식도 과학이죠. 근데 네. 이제 그 주식 종목이 이제 뭐 미래산업, 뭐 바이오, 뭐 기계 쪽 엄청 많은데 네. 이제. 그 바이오 쪽에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조금 얘기해. 아~ 아버지랑. 네. 그래서 그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도 사게. 아니 이 타이밍에 좀 예민한 질문 하나 드려도 됩니까? 주식 성적이 좀 어떠세요? 아 저요? 네. 저는 좋아요. 오. 아 저런 분을 처음 봤어. 나 진짜. 사람. 야 이게 물어봤을 때 좋아하는 사람 처음 봤어. 어 이거 진짜 좋다는 거거든. 진짜 좋아봐야 반토막이거든. 어 난 진짜 우는 친구들만 봐가지고. 야 확실히 주식이 과학 맞네요. 이따가 저 IM 이따 정보 좀 주세요. 네, 잘 될지 모르겠지만 IM 우리 좀 친하게 지내요. 아, 네. 어, 감기만 먹어. 감기만 먹어. 맛있게 해가지고 갈 거야. 자, 다음 곡은 IMC가 뽑은 운동할 때 듣기 좋은 몬스타엑스의 곡을 뽑아줬네요. 나갑니다. 아, 몬스타엑스 노래다. 예. 아, 네. 존이란 노래. 네, 어, 몬스타엑스 우리 몬스타엑스의 존이라는 노래인데요. 어, 이 곡도 제가 제 크루랑 만든 노래고 예. 뭔가 좀 EDM 좀 하이프할 수 있는 그런 어. 노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실제로도 이제 콘서트에서 이 노래 틀면 팬분들이랑 같이 놀기 좋아요. 있어서. 어, 네, 맞아요. 어. 아니 실제로 운동할 때도 이 노래를 듣습니까? 그건 아닌데. 네. 아, 운동할 때 자기 노래 듣기엔 조금 민망하니까. 네, 좀 민망해요. 네. 왜 IM인데 자기 애가 강한데 왜? 아니 진짜 다 방송에서 최근에 요일별 운동 루틴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어요 IM이. 오늘은. 느낌 보니까 어깨 아니면 팔 쪽인 것 같은데. 오 대박이다. 어? 왜냐면 좀 약간 약간 이렇게 저기 화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아직 운동은 안 했고요. 아 안 했어요? 네. 아, 화나 있어서 한 줄 알았지. 아, 실제로 오늘 팔 하는 날이긴 해요. 아 그래요? 딱 팔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아, 그럼 이 팔을 보고 팔이라고 그러지 그럼. 아니. 네. 아, 신기하네. 아, 정해놓고 하는구나 매일. 네, 가슴 등 어깨 팔 하체 이렇게 5분할로 하는데. 아, 가슴 등 어깨 팔. 어, 5분할이면 5일을 하네. 그냥. 그럼 주말을 쉬고. 아니요. 그러니까 계속 돌아가는 거고. 아. 5분할 이제 부위를 5분할로 한다. 아, 5분할로. 좀 제일 IM 스스로 나 스스로 제일 집중하는 부위가 좀 어디입니까? 아 집중. 아니, 가슴이 제일 발달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먹는 부위가 다 다른 제 입으로 얘기할 줄 모르겠어요. 잘 먹는다라는 거잖아요. 운동할 때 잘 근육이 먹어서 네네네.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거. 맞아요. 가슴이 잘 그런가 봐. 맞아요. 정국이 형님이 항상 운동하면서 맛있다 맛있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니 또 몬스타엑스 멤버들이 다 운동을 좋아하잖아요. 너무 좋아하지. 몸 좋으신 분들도 많고. 아 우리 현우도 몸 하면 또. 아 그럼요. 장난 아니죠 현우. 아, 네. 다 좋아요 다. 운동 경쟁 같은 거 좀 있나요? 아 경쟁은 사실 없고요. 왜냐면 현우 형이 워낙 태생적으로 너무 좋은 프레임이라서 그냥 경쟁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항상 현우 형 몸 보면 대박이다라는 생각. 어 자극도 좀 받고. 아 자극이라기보단 전 제 갈 길 가는. 어 I'm on my way. 왜냐면 너무 좋은 몸이라서. 맞아요. 자 5852님 짱균 오빠 김종국 갔다가 근육통 며칠이나 갔어요. 어 다녀오셨군요. 네 갔다 왔는데. 네 현우 씨랑. 네 어땠어요? 저는 분명히 어깨인가? 아 가슴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등 운동만 한 40분을 해가지고 40 끝났겠지 했는데 자 이제 가슴 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저 그때부터 이제 조금 많이 힘들었거든요. 오 그때부터 네. 끝난 줄 알았는데. 네. 네. 소문대로 좀 많이 힘들던가요? 진짜 운동밖에 안 하시더라고요. 운동을 진심으로 시키셔서 아 근데 되게 행복해하셨어요. 아, 저희를 시키면서 오랜만에 이제 운동 할 줄 아는 애들 와가지고. 아 그래 또 운동인은 운동인을 알아보는 거죠. 4159님 존 IM 파트 중에 알잖아 여기 막내가 실세 가사를 들은 모넥 형들의 반응이 좀 궁금하다고. 어, 본인 막내가 쓴 가사에 이런 가사를 넣은 거죠. 알잖아 여긴 막내가 실세. 어. 아 근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나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 기억에는 이제 주원 형이 알잖아 여기 막내 이랬던 걸로 기억해요. 아, 아 주원 씨도 가사에 자기애가 꽤나 센 편이기 때문에 용납 안 됐을 것 같아. 용납해줬나요? 아니 귀엽게 본 것 같아요. 귀엽게. 네. 아, 알겠습니다. 다음 곡은 IMC의 인생 힙합 곡이라고 합니다. 어떤 곡일까요? 아, 임세근. 아, 힙합이라고 했는데. 임세근. 네, 루이 암스트롱 선생님의 What a Wonderful World인데요. 아, 제가 IMC 선곡에 관해서 감히 얘기를 해보자면은 진짜 종잡을 수가 없네요. 힙합곡이라고 그랬는데 이 노래. 어. 아, 두시도 그렇고. 어떤 왜 힙합이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뭐 힙합이라는 정의가 이제 뭐 사람마다 다 다른데 저한테 이 곡이 처음으로 제가 노래를 하는 걸 인지를 하고 따라 부르게 된 노래라서. 아, 진짜? 아 이런 가사가 있고 이제 이거에 따라서 제가 하늘도 바라보게 되고 세상이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게 되고. 그러니까 힙합이라는 장르를 떠나서 저한테 이제 이게 보면 저의 베이스가 된 노래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한창 이제 정말 멋있거나 뭐 힙합 뮤지션이 아니더라도 멋있거나 쿨한 사람들 보면 아, 와, 이 사람 힙합이네라고 했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그럼 남자들이 대한민국 남자들이 참 팝송 뭐 좋아하세요? 그럼 막 약간 그 남자다운 사람들은 전부 마이웨이 이런 거 좋아하죠. 마이웨이. 힙합 곡이라고. 와. 그러니까. 아. 아니. 예전에 좀 옛날 얘기긴 한데 우리 IMC가 컬투쇼 출연 때 우리 러블리즈 류수정 씨 앞에서 춤춘 거 아... 춤을 췄다고 하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마 아추를 보여주는 그... 맞아요 네. 러블리즈의 아추를. 네. 아 너무 오래전인데 그 기억 속에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니 본인만 지운다고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 기억 속에서 지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아 그러니까 활동하면서 이게 굉장히 창피했던 기억인가 보네요. 그러니까 뭘 이렇게 시켰을 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이거 좀 보여주실래요? 맞아 IM님 이런 거 뭐 좀 하나 보여주시면 어때요? 근데 이게 뭐 제일 너무 싫은 거. 저 같은 경우는 개인기 정말 못하거든요. 아 개인기 저도 개인기가 없는 편인데 아 근데 저는 그냥 시키면 거의 하는 편. 오 그래요? 아 이 얘기는 시켜달라는 얘기인가요? 네. 이렇다면은 이 문자를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몬스타엑스 IM님 목소리 너무 좋아요. 고백 멘트 한번 해주세요. 어 이성에게 고백하는 멘트. 그 목소리로 딱. 네. 근데 조건이 있네요. 애교를 넣어달라고 합니다. 아 근데 어떻게 고백하죠? 멋있게 하는 거지. 이게 마지막에 애교 하나 싹 들어가는 거. IM 스타일로. 애교 없어도 되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있잖아 내가 집에 고양이를 키우는데 우리 집 가서 고양이 보러 갈래? 우와
와, 이 짧은 시간 안에 애교도 들어갔어. 애교도 들어. 와. 아, IM 님 진짜 보통 사람 아니네요. 고양이 안 키우죠? 제가 고양이죠. 미쳤다. 네. 이 사람 난 사람이네. 야. 그럼 어, 고양이 없는데 집에 갔어. 고양이 없는데. 야오. 그거예요. 그거예요. That's right. 아, 재밌는 야, 재밌는 친구구만. 진짜 났어 났어. 광고 듣고 와가지고 우리 고양이 IM과 인사 나눕시다. 예, 광고 들게요. Here we go. 아, 고털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가버렸네요. 우리 IM 오랜만에 4년 만에 컬투쇼 나오셨는데 새 앨범을 들고 오늘 어떠셨는지 마지막 인사도 부탁드리고 음원 홍보도 좀 더 해주세요. 네. 아, 네. 어, 4년 만에 이렇게 컬투쇼에 초대받게 되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같이 했고요. 아. 왜요? 아니, 뭔가 시간이 굉장히 후딱 간 것 같아서 그만큼 이제 처음에는 부끄러웠는데 나중에 갈수록 재밌어져가지고 네, 벌써 이제 끝이라는 네, 아까, 게 좀 아쉽... 아까 고백하는 거 듣고 즐기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 와, 근데 쉽지 않은 사실 미션이었는데 이 와중에 4159님께서 창규나 비니가 점점 내려오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일까? 소라게가 됐어. 어, 이것도 소라게를 해주네. 소라게 나왔다. 소라게. 야, 아, IMC 그... 야, 매력이 철철 진짜. 예, 즐기네 즐기네. 아, 뭐 원하시면 해야죠. 예. 아, 이거 TMI인데 제가 지금 IMC 옆에 있잖아요. 향이 굉장히 뭔가 이 비누 향 비슷한 이런 향도 굉장히 좋으시고. 아, 비누 아니고 향수. 아 그래요? 야, 비누가 뭐니? 아마 비누 냄새가 났었어도 향수라고 얘기를 해야지. 아니, 비누 향 결이네. 향이. 아니, 억울하네. 오기 전에 그냥 씻고 나온 것처럼 보이잖아 그냥. 아니 그냥 비누향 같더라고. 비누향. 네, 향수라고 합니다. 제품 좀 알려주세요 나중에. 네. 자, 오늘 인사 좀 더 어, 해주시고. 예. 아 네. 한번 좀 사랑해달라고. 못다한 말이나. 아, 제가 이제 올 한 해 계획을 빡빡하게 채워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으실 것 같은데 더 재밌어질 것 같고 아,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매력이 상당히 있네요. 오늘 짧은 시간 같이 했었는데 네. 함께 완전체로 왔을 때는 못 봤던 개인의 매력이 오늘 너무 혼자 돋보이는 것 같고 주변에도 우리 IMC 나온다니까 팬이 엄청 많더라고요. 아, 맞아. 대균형님 또 개인적으로 사인도. 우리 아들도 사인해달라고 그러고 뭐 조카도 사인해달라고 아들 친구도 막 그러고 막 진짜요. 예, 다양한 연령층 아주 스펙트럼이 넓으신 것 같아요. 맞아. 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루어도 대박 나시길 바라고요. 우리 반스디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자, 저도 여기서 인사 같이 나누도록 하죠. 예, 네, 오늘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에러.